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솔피 FX의 워혹 디스토션 V2를 네. 만나볼 예정입니다. 워혹은 바삭바삭한 톤부터 매시브한 디스토션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드라이브 레벨을 제공하는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훌륭한 진공관 앰프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고조파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으며 힘있고 강력한 사운드로 연주자들에게 큰 만족을 선사하는 페달입니다. 역시나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이 컬러 조합이 이 친구는 JHS의 이 컬러 조합 같은 느낌 좀 있어요. 그 앵그리 뭐였죠? 앵그리 찰리였나요? 앵그리 찰리 말고 뭐였지? 아무튼 그, 노브가 그 보스랑 조합했던 거. 네, 또 그 느낌이 좀 나네요. 컬러 조합. 그 컬러로 조합을 굉장히 잘 뽑았다라고. 이 그리고 이 페달 보드 위에 이 솔피 FX의 페달을 여러 개를 딱 올려놓으면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굉장히 컬러 바리에이션도 잘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수록 조금 매력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칼리버, 오버드라이브의 특성에 둘레와 두께를 추가합니다. 풍부한 하모닉스를 연출하기에 좋은 노브다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늘 이 개인 사운드를 여러 개 들려드리면서 이 칼리버 노브 네? 돌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역시나 12시에다가 놓고 사운드를 들어볼고 볼륨이 크거나 작으면 볼륨 정도만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크랭크업 소리 나네.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이 솔피 FX가 의도해서 이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솔피 FX의 페달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 최신식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그런 사운드는 아니지만 시대를 잘 맞게 태어났다라는 사실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요즘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굉장히 이 레트로하면서도 빈티지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또 해상도 높기 때문에 네. 현대음악이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엔진을 타네요 소리가. 이 사운드가 저는 자꾸 연상이 되는 게 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진짜로 모든 씬을 휩쓸었던 뭐 그 게러지 밴드들 있잖아요. 네. 뭐 제트라든지 아니면은 스트록스. 아, 스트록스. 그리고 아틱몬키스. 이런 친구들이 그냥 기타를 앰프에다 푹 꽂고 푹 꽂아줘. 예, 진공관, 풀진공관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가지고 연주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네.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디스토션, 앰프가 터질 듯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이 칼리버 노브를 한번 요쪽으로 네. 네. 살아있네 이거. 반대로 굉장히 패태질 것 같은데 반대로 돌려볼게요. 저는 좀 적잖이 놀란 게 빈티지 성향의 페달이라는 생각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와우. 칼리브 노브를 돌림으로써 굉장히 밀도감 있는 사운드가 나와서 와, 현대의 디스토션 사운드랑도 조금 밀접한 느낌을 네. 제공할 수도 있는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넓은 그런 페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칼리버 노브를 안 돌리고 리뷰를 끝냈다면 빈티지한 페달로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양질의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 디스토션. 그걸로 끝날 수가 있었는데 칼리버 더블로 돌리는 순간 빼곡하게 사운드가 모이면서 굉장히 뭐랄까 힘있고 쏟아지는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는 매력적인 페달이었다. 네. 이거는 저는 일단 한 줄평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대장이다.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저는 이 페달은 이 예전에 그 오래된 그 음악에서 들었던 그 앰프 게인 소리를 계속 그리워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올드 팬들이랑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많은 니즈를 채워주고 맞습니다,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이 페달은 지금 정말 요즘 트렌드한 이 기타 사운드와 너무 잘 맞는 디스토션 페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가 뭐 팩탄 뭐 초반 뭐 기타면서도 뭐 많이 말씀드린 어떤 현업 뭐 세션들의 기준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늘 그거를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 약간 표준이 되는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장 많이 쓰임새가 있는 사운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 페달은 이거는 지금 이런 사운드 내는 페달은 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뭐 치면서도 느낀 건데 이 기타리스트한테 전달해주는 이 오른손으로 쳤을 때 내가 느껴지는 연주하면서 앰프와 반응하는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이거는 와 물건이다. 이 물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봐서 미안해. 왜냐면은 처음에는 소리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도 굉장히 좋았고 빈티지한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잘 포착을 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은총 씨가 정리해 주신 대로 최근 음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 이 크랭크업된 지글지글한 사운드 그리고 그 특유의 저음을 가지고 가면서 퍼지한 사운드 게다가 칼리버 노브를 돌렸을 때 밀도가 있는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말 다재다능하게 이 디스토션 사운드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은 연주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솔피 FX 이펙터를 만나봤고요. 굉장히 볼수록 매력적인 브랜드고 잘 만들고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조금 공감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5 높은 점수 이건 너무 좋네요.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라고 저희 쪽 매장에 솔피 FX의 이펙터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종류는 거의 다 들어왔는데 개수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운드 딱 내 스타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서두르셔야 된다 라는 팁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